네, 이 시각 특징주들, 그 가운데 또 우리가 눈여겨볼 유망주들까지 발굴하는 시간입니다. 종목의 발견자들 오늘도 변함없이 두 분 함께합니다. 김경준 메리츠증권 도곡지점 부장, 김진규 유진투자증권 서울 WM 선임 매니저 두 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수는 사실 뭐 이제 꾸역꾸역 2800원지만 좋은 장입니다. 왜냐하면 두 분이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거 추천해도 돼요? 관심주로 해도 돼요? 이럴 정도로 종목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사실 주가가 빠지면 그런 종목 찾기도 어려울 때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플레이하기는 좋은 흐름이에요. 김경준 부장님, 오늘 어떤 종목 눈에 띕니까? 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종목은 한화엔진입니다. 지난 14일 상장 이래 최대 외국인 매수를 보이면서 급등했었는데요. 오늘 오전 이른 시간부터 최근 1거래량을 넘어서는 상승 거래를 보이면서 연일 신고가 행진 중입니다. 제가 이번 주 월요일 개장 전 방송에서도 지금부터 조선주를 담으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짚어드렸던 포인트들과 일맥상통합니다. 조선소는 그간의 인력 확보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높은 외주 단가와 작업 지연이 빈번했었죠. 지금부터 이제 작년에 교육된 전문 자체 인력이 투입으로 공정이 정상화되고 이런 역량은 빅3 조선사부터 중소형 조선사 기자재 업체로 이어지면서 그간 확보한 수주 잔고가 빛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조선사의 이제 공정 회복에 따라 가지고 동사의 올 1분기 실적에는 납품 지연 사례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태 엄청 애를 먹었다는 거죠. 동사의 1분기 그 엔진 수주 잔고의 72%는 삼성중공업하고 한화오션의 발주인데요. 전통 엔진보다 마진이 좋은 DF 엔진이라고 해가지고 이중 연료 엔진입니다. 이쪽 수주 비율이 무려 95%에 달합니다. 더불어 삼성중공업에서 수주한 에버그린 컨테이너용 이제 메탄올 DF 엔진을 제작, 시운전하기 위해서 설비가 올해 중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LNG DF로 제한되었던 DF 엔진 수주 풀이 메탄올 DF로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특히 동사의 매출 비중 중에 20%는 중국 쪽이거든요. 중국 대형 조선소로 납품 중인데 중국 조선소 역시 메탄올 DF 컨테이너선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어가지고 그 수혜를 중국과 경쟁해가지고 다른 조선소는 어려운데 얘네들은 매출 다변화 이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올해 납품되는 엔진 모두 고가로 수주한 22년도 물량으로 고가 물량 매출 비중이 작년에 38%였는데 올해 연간 전체로 80%입니다. 내년도에도 가격 인상하고 부품 쪽이 성장되기에 또다시 증익이 됩니다. 향후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를 넘어가지고 성장으로 쭉쭉 뻗어나가기에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회사라고 여겨집니다. 매수 의견 제시드립니다. 예, 조선주가 이제 좀 움직이기 시작했죠.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로 조선주 움직이면 조선주도 보지만 뒷단에 기자재를 본다. 엔진 쪽에 종목들 한화 엔진 특징주로 봐주셨고요. 신규 매수 가능 김진규 매니저님 오늘 어떤 종목 첫 번째 종목입니까? 네, 저는 오늘 주성 엔지니어링 가져왔습니다. 제가 종전에 주성 엔지니어링 관련해가지고 한번 그 유망주로 언급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네, 목표가는 처음에 37,000원 제시해드렸는데 지금 당 초반에 37,000원 넘어서 38,000원 한번 터치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좀 시장이 밀리게 되면서 밀린 모습을 보여줘서 35,000원대를 지금 다시 보여주고 있는데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인적, 물적 분할 때문에 좀 이슈가 있다. 하지만 이제 공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35,000원 선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지지 저항선으로 생각해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그러한 이슈들은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서 해결이 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일단 신규 고객사 및 신규 수주 모멘텀이 존재합니다. 북미 메모리 고객사 확대 전망으로 북미 메모리 고객사로 이제 차세대 ALD 장비 납품이 지금 준비 중에 있고 그다음에 2025년까지 지속적으로 순차적으로 납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ALD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주성 엔지니어링의 주력 제품이기 때문에 앞으로 신규 고객 확보가 더 가능할수록 분기 매출이나 그런 부분들이 매출 성장이 견인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2024년에는 약 700에서 1,100억 원까지 수주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2025년까지 매출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나쁜 모습을 보여줘서 매출 하회를 보여줬는데 2분기서부터는 이연된 매출이 존재함으로써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중국 고객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조금 불안정한 상태이지만 디램이나 캐파 증설로 인해서
좀 기업이 발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목표가를 수정해서 말씀드리면 한 4만 원을 제시드리고요. 지금도 매수 가능한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전에 말씀하신 3만 7천 원 가격은 이제 달성을 했고요. 지금은 3만 6천 원, 3만 5,950원, 3만 6천 원 수준인데요. 4만 원 정도로 목표가를 네, 올려주셨습니다. 신규 매수도 가능하고요. 뭐 반도체 강하고 한미 반도체 말할 것도 없고 최근에 이제 PSK 홀딩스가 이제 굉장히 강했죠. 그런 것들 다 언급해 주셨는데요. 주성 엔지니어링 여전히 관심 있게 봅니다. 다음은 유망주 발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준 부장님이 오늘 발굴하신 유망주는요? 네, 제가 준비한 유망주는 넥스트 칩입니다. 전일 외국인과 주식이 집중 매수하면서 상승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5월 21일에도 사모펀드와 투신이 그리고 외국인까지 합세해가지고 저점에서 추세를 돌렸는데 이제는 상승으로 가는 매집을 보이고 있습니다. 5월 상승 때에도 7월부터 시행되는 유럽 지역 내 출시 차량의 ADAS 장착 의무화 뉴스에 반응을 한 건데요. 향후 자율주행 시장 개화에 따라가지고 구조적인 성장이 예상되기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셔야 합니다. 동사는 이제 차량용 카메라 ISP가 주력으로 이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엣지 SoC 칩 시장에 진출하려고 합니다. 차량용 반도체 시장. 현재 레벨2 ADAS 칩은 모빌아이가 글로벌 시장의 80%를 점하고 있고요. 레벨2 플러스라든지 레벨3는 엔비디아가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굉장히 비쌉니다. 이 두 업체 모두 데이터하고 소프트웨어를 완성차 업체하고 완전히 공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위라는 거죠. 이에 따라가지고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자체 칩 개발을 위해가지고 차량용 반도체 업체와 협업을 추진 중입니다. 결론입니다. 동사는 이제 내연기관차하고 전기차 모두에 적용되는 ADAS 칩 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하고 AI 시장 개화, 거기에 따른 수많은 칩 설계 회사가 생겨나고 있지만 실제 상용화까지 이어지긴 힘듭니다.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에 검증하고 업체 선정에 3년, 그리고 뭐 튜닝 테스트에 1년,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서 진입장벽이 높죠. 대신 그 이후에 양산이 시작되면 5년에서 7년 정도 해당 고객사의 거의 모든 차종에 납품이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매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현대차 전 차종에 ISP를 납품하고 ADAS SoC 역시 올해 내 글로벌 완성차 고객사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매수가 13,800원에서 15,000원, 그리고 목표가 21,000원, 손절가 13,000원 제시드립니다. 네, 자율주행 모멘텀에 있는 그리고 이제 ADAS 관련된 넥스트 칩입니다. 2만 얼마랄지 2만 천 원 정도면 네, 지난 가을의 고점, 이게 뭐 역사적 고점이기도 하겠네요. 고점 수준까지의 회복 가능성을 보시면서 관심 유망주로 넥스트 칩 말씀하셨고요. 김진규 부장님도 유망주 오늘 한 종목 준비하셨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는 코스텍6를 가져왔는데 코스텍6는 아무래도 2019년부터 SIC 전력 반도체용 방열 스페이스 국산화 개발을 추진하면서 이제 고방열 소재부터 패키징 제품까지 이제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난 5월에 이제 SIC 전력 반도체용 스페이서 그 온세미컨덕터 퀄 테스트 통과를 하면서 올해 이제 3분기부터 양산이 이제 시작될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차량 모델의 점유율 절반가량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제품 마진 또한 굉장히 높게 잡힐 수 있기 때문에 그간 이제 시 제품을 제공해온 고객사들보다 현재 경쟁력이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텍6 같은 경우에는 2023년에는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와 있는 상태였는데 현재 이제 2024년부터는 2분기, 3분기, 4분기 갈수록 이제 매출이나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술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고성능 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력 소모량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패키징에서 고방열이 굉장히 필수 요소입니다. 그것에서 대응 가능한 업체는 현재 일본에 구분되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현재 코스텍6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객사들이 칩 제조나 이제 패키징 전문 전력 반도체 업체를 찾을 때 최근에 이제 이러한 업체를 찾게 될 것이고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더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을 유망주로 가져가시면서 길게 호흡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매수가는 13,500원부터 15,500원 사이에 매수를 하시면 좋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2,000원 하회하면 손절을 대응하시면 좋겠고 목표가는 18,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스텍시스 생소하죠? 이름이 저도 생소한데요. 전력 반도체 소재 부품이고 작년 봄쯤에 이제 스펙에서 인수한 회사군요. 아, 요즘 뭐 이름도 바꾼 회사 많고 스펙이나 IPO 하는 기업 굉장히 많아가지고요.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를 늘 스터디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예, 오늘 종목 발견자들 두 분과 함께 특징주 그리고 유망주 한 종목씩 발굴을 했습니다. 메르츠 증권 김경준 부장, 유진 투자 증권 김진규 선임 매니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